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16회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다. 왜 그렇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 취소되고 나서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한다. X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은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하죠. 그래서 교부한 시 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3번.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4번. 3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잘 모르면 그냥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 필요지키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데요. 1번.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 차익을 노려 중개 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투기조작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팔세를 목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알고도 했네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력이 없는 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임을 알고도 전매 차익을 노려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 사무소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이고요. 3번 우연한 기회에 단한번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중개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중개업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4번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한다 했는데 X입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소홀히 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비록 무상 중개인 경우에도.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설정된 보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정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한 증에 신고해야 된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보정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정보험 또는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공탁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폐업 사망한 때에도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특수법인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했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수법인은 2,000만 원입니다. 옛날에 16회 시험 당시에는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로는 이제 모든 특수법인 2,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2억 원 이상이고 법인은 4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고요.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5번에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관리대장, 그 다음에 사건 카드,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도 5년 보존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숫자 다 비교 정리되어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글몇번 적으면 등업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